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이하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남에 들어섰는데요. 판매와 마케팅, 네트워킹까지 모두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복합 공간입니다. 류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복합 공간인 전국 제1호 경남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진대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정현욱 고용노동부 차관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약 1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그 결과 112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금 활동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우리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센터의 1층에는 사회적 기업의 생산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매장과 작은 카페로 이뤄져 있습니다. 팸플릿과 제품 홍보물들도 함께 비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오가며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구매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2층에는 사회적 기업 중간 지원 기관이 입주해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킹과 공동 마케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전국 처음으로 개소한 만큼 경상남도는 각종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가장 모범적인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경상남도는 센터 설립 외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올 하반기 경남 예비 사회적 기업 37개 기업을 새로 지정했으며 40개 참여 기업에 재정 지원비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신청 시기를 놓친 기업들을 위해서는 10월경에 추가 공모하는 등 경남 사회적 기업 육성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뉴스 류보람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부산경남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는 부경과학기술원을 석박사 과정 연구중심의 대학원으로 설립해 학생과 교수를 각각 240명 규모로 하고 기존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차별화해 지역 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송기계와 전기자기 장치 등의 분야를 특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부경과학기술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과학계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도민의 협력 분위기를 이끌어내 반드시 설립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섭니다. 9월 2일부터 17일까지를 물가관리 중점 기간으로 정해 우선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하고 성수품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의 감시 활동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매점 매석과 요금 과다 인상 행위 등을 집중 지도 관리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서민 물가 체감도가 높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인하 동결하는 업소에 지원을 강화하고 물가 안전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 감면이나 쓰레기 봉투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유례 없이 발생한 대규모 적조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의에 빠진 어업인의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해 경상남도가 민생 구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가 중간 복구 계획을 수립해 27일 193개 어가에 대한 복구 소요액인 90억 4,400만 원 지원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도의 복구 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빠르게 확정되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돼 실의에 빠져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적조 예찰 강화와 피해 예방 등을 담은 적조 발생 전후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적조 발생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으며 적조 발생 시 가두리 양식장 이동, 어장 구조 개선 등의 대책도 마련해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의학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의 개막 프로그램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산청 엑스포는 다음 달 6일 200여 명의 국내외 주요 인사와 1000여 명의 일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전야제 없이 오전 9시부터 엑스포 정문 앞에서 개장식을 가진 뒤 동의보감촌 내 동의전 앞에서 본격적인 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개막 첫날에는 창작극과 파페라, 샌드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동의보감 산청을 선언하는 개막 퍼포먼스와 주제 공연이 펼쳐지고 행사 기간 동안에도 각종 전시와 공연이 연일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벼 이기작 시험 재배와 벼 조기 재배 확대를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돈의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경상남도는 내년도에 총사업비 11억 원을 들여 벼 조기 재배 6묘장 6,610제곱미터를 설치하고 270헥타르의 조기 재배 벼 6묘와 이기작 5헥타르를 시험적으로 재배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올해 벼 조기 재배 면적은 8,800헥타르며 특히 창녕군에서 재배한 운광, 히토메볼의 품종 1,917헥타르 상당이 롯데 상사 등과의 계약을 통해 햅쌀로 전량 납품하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시장성을 고려해 앞으로 조기 재배 면적을 만 헥타르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 3.0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경남정부 3.0 과제발굴보고회에서 39건의 시국별 발굴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됐던 해인사 16개 암자 중 6곳이 대장경 축전 기간 동안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3년 기생충 퇴치사업평가대회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26일부로 도내 전 해역에 노무라 입기 해파리와 보름달 물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구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한 주간 경남을 뜨겁게 달군 주간 핫 이슈입니다. 문화재청 소속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서 경상남도가 신청한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사무국의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가야 고분군은 1500년 전 조성된 고고유적으로 이번에 등재 신청키로 한 유산은 조선 당시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어 있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탁월한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해당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에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여부는 올 연말쯤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도민들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13년 경남 사회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자료는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 작성으로만 사용되므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기후변화 포럼에 관심 있는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자원 순환을 주제로 직접 탐사도 해보고 토론도 하는 이번 대회에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최대 농축수산물 직거래 사이트인 정보화 마을 인빌 쇼핑에서 추석을 맞아 특별 판매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할인 이벤트도 마련돼 있으므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3회 마산 어시장 축제가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어시장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싱싱한 화로들의 천국 마산 어시장에서 전통시장만의 맛과 멋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